깜짝 놀랐죠. 깜짝 놀라고, 그러나 이제 엄연하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저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. 네. 우리 근현대사 이제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그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. 그거는 우리 일제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을 꿈꾸다가 많은 분들이 희생도 당했고 그랬는데 친일을 했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불행히도 제 조부께서도 그렇게 친일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정말 어떤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를 한다 이렇게. 그분들은 독립운동 한다고 쫓겨다니면서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시켰겠습니까? 무슨 재산을 물려줬겠습니까?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도 지금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